영암의 한 과수원. 수확을 앞둔 배들이 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영암에서만 50헥타르 규모의 배 재배 농가가 태풍 피해를 입었습니다. 과일을 재배하는 농민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상기온으로 인해 냉해 피해를 입어 과일 생산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태풍까지 겹치면서 올해 수확할 과일 대부분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렸습니다. 피해 농가들은 농작물 재해 보상 등 보험 제도도 실질적인 보상을 받기 어렵다고 호소했습니다. 게다가 10호 태풍 북상 소식에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배가 앞전보다는 좀 덜 떨어지는데 이제 걱정되는 것이 10호 태풍이 또 올라온다 하니까 그 올라오면 과연 남아있는 배가 얼마나 남아있을까. 진짜 봄부터 정말 냉해로 인해서 엄청나게 노력해갖고 달려놓은 배가 이게 다 떨어진다 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막막하고 어찌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9호 태풍 마이삭의 영향으로 가로수가 쓰러지거나 과일이 떨어지는 등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무안의 한 택시 승강장이 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갔으며 강진에서는 가로수가 도로를 덮쳤습니다. 중앙분리대와 가로등, 가로수 등 53건의 시설이 태풍 피해를 입었습니다. 벼와 과일 등 피해는 집계된 것만 해서 60억 원 수준. 전라남도는 응급 복구 작업에 나서는 등 피해를 줄이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9월 6일에서 9월 7일 오전 사이에 우리나라에 북상 중일 것으로 판단되어 지금까지 준비했던 8호 태풍, 9호 태풍을 기저로 해서 10호 태풍 하이선을 대비하는데 더욱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이은 태풍으로 인명피해나 큰 재산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태풍 소식에 지자체는 물론 지역민들도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